지금 시간은? 시간이 안 나오네. 지금 시간은 12시 38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0.34km 이제 시작! 우리는 한성대 입구역 4번 출구에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깨깨요, 진짜 꼬! 진짜 꼬! 여러분, 저는 중간에 회전할 수도 있어요. 동영상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전 사라진 걸로. 아, 카메라만 주시는. 맞아. 너희들이 찍어와라. 너네 문만이 화장도 안 했다? 선크림만. 아, 되게 좋다. 한양 도성이 이렇게 성곽길을 따라서 걷는 건가 봐, 그치? 혹시 저희 옆에는 이렇게 성이 있어요. 이렇게 성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밤에 걸으러 나간다니까 엄청 조심하네. 위험하다고. 누가 이렇게 푹 하면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제일 튀는 거 입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거 검은 거 입으려다가 좀 나를 그냥 밝은 거 입으려고. 로드킬 나가 만드니까 조금 밝게. 어두워서 조심해야 돼, 항상. 1km. 장수머리에서 1km 찍혔네. 올라갑니다. 우와, 우와, 성 따라 올라간다. 너무 예쁘다. 뛰어가야죠. 이런. 쟤만 뛰어가. 가람 안녕. 우와. 포도당 캔디인데 그림들이 다 달라. 올라가는 거. 얘도 다 런이다. 축구야? 추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추억 때문에. 우리 세 명 이거 띵띵띵. 승인 지문입니다. 너무 웃겨. 보이지 않네. 덤빙! 덤빙! 에브리바디! 진짜 창피했다. 승인 지문 공원입니다. 빠밤. 우리 이제 한양 도성길 스탬프 찍으러 갈 거예요. 여기가 다 성인데 성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 외곽만 돌았거든요. 다음에는 성 안을 들어가고 싶어요. 우와. 스탬프를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기 차들은 우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아직 볼 사람도 아니니까 괜찮아요. 공사 일을 하러 가시나? 스탬프 찍으러 왔는데 12시가 지났는데 아저씨가 계세요. 스탬프 찍는 곳. 귀여워. 여기다가 찍어야 돼요? 그래서 우와. 승인지문. 네. 이걸 끊고. 대박. 네. 오, 너무 잘 찍으셨어.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우리는 강의본으로 갈 예정입니다. 885m 나왔어요. 이거 걸으면? 138kcal를 소모할 수 있어. 너무 작다. 오늘 먹은 거 다 나갔다 못하네. 스탬프 북이 아니라 스탬프 종이여가지고 지도여서 이걸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 근데 한양도성길 사람들이 다녀왔던 얘기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 맞아, 둘레길을 많이 가는 것 맞아, 같은데. 맞아. 도성길은 아직 많이 못 간 것 같아. 지금 몇 킬로 됐지? 이제 3km다 거의. 짱! 신평화 패션타운 동대문. 대한민국의 패션 중심지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없네. 한양도성 광희문으로 고! 저희가 약 4km 지점에 광희문에 도착했는데 광희문은 불이 안 켜져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지? 저희 지금 동대문 지나왔는데 동대문 아저씨들이 분산 가나? 그러셨어요, 저희 모습 보고. 이 시간에 누가 등산을 가냐고. 저희 패션이 어떻길래 등산 가나? 진짜 구리다. 왜요?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밤이. 정말? 이거 진짜 아무 룰 만 것 같다. 그쵸?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 명이서 이렇게 헤드랜턴을 달고 동대문을 지나다니니까 등산 가나?
어, 이제 등산 갑니다. 남산으로. 가볼까요? 꾸! 남산 꾸!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갑자기. 예뻐요. 짧아졌죠? 네, 여러분 뭐 하세요? 만삭반 때문에 인간 만삭반 방금 전에 무슨 스쿼트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제작자님 누나가 있었습니다. 방해문 쪽으로 들어오니까 재밌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어? 이건 뭐야? 그러니까 집인가? 장독대가 귀엽고 우리 어플함도 귀여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과를 따라서 걸어온 거예요. 시간이 새벽 1시쯤 됐을 것 같아. 아들 아니야? 2시예요. 2시? 아, 2시여서 이제부터 조용히 고고하는 것 같도록 할게요. 오, 지금 흥인 지문을 통해서 한 요쯤 와 있겠다. 그러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해서 한상대 입구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길 가기 위해서 가자 5km 5km 43분 지났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다산동 무궁화꽃이 꽃길이래요. 올라가 볼까요? 되게 깜깜하다. 이 길이 성곽길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성곽길이 보인다. 저는 달릴 그게 없었거든요. 달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연히 버킷리스트 같은 거에 마라톤 나가보기 이런 건 꼭 있었거든? 근데 한 번도 도전을 해보진 않았어. 근데 그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거기서 수상하니까 체력이 엄청 좋아진 상태잖아. 그래서 어? 그러면은 내가 옛날부터 적어놨던 마라톤을 한번 나가볼까? 라고 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갔더니 이제 완전 나는 막 도전에 막 미쳐있는 애인데 맨날 도전을 막 그러니까 직업으로 했지. 그러니까 맨날 퇴사하고 막 직업 바꾸고 막 맨날 도전하고 막 이랬는데 와, 이거는 매 순간마다 나한테는 도전인 거야. 그 10km를 가야 된다라는 그 도전? 막 목표의식? 뭔가 내가 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같고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이룰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드는 거 혼자서. 그 첫 대회가 기억나요? 어떤 대회였나요? 나이키. 나이키 우먼스. 그랬는데 이제 거기 나이키에서는 막 그 메달 뒤에다가 자기 이름이랑 기록까지 이렇게 새겨주는 서비스를 했어. 나는 이제 그런 재미들 너무 느낀 거지. 서울 한양도성 순성길 적혀있다. 맞는 것 같아. 되게 껌껌해. 밤에 혼자 하는 건 좀 위험하겠다. 대박, 별 엄청 많아. 별이겠죠? 이상한데. 아니, 너무 많아서 별인데? 너무 이뻐. 2km 지금 혈택 도착했어요, 여러분. 저기 남산도 보이시죠? 6km. 2시간 지났는데 6km. 빠른 거 아닌가? 호텔. 이제 호텔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쉴 거거든요? 수영장 갈 거야. 엄청 피곤해가지고 오늘 걸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예쁜 풍경을 보면서 걸으니까 힘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몰래 호텔로 빠질까? 이제 숨으면 쟤들은 방 안까지 쫓아올 것 같은 애들이에요. 남산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호텔로 도망치는 건 실패! 진짜 사람 한 명도 없고 새벽 2, 3시에 누가 이렇게 걸어다니겠냐고. 한양도성길이 밤에 야경이 정말 예쁘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밤에 걸으러 나왔거든요. 혼자는 힘들 것 같고 친구들이랑 또는 여러 명끼리 같이 나오는 거를 추천드려요. 여러분, 남산을 발견했는데 저희가 지금 거의 8분 페이스로 뛰었어요. 화장실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 뛰었어요, 언덕을. 근데 그 남자가 우리 쫓아오려고 했는데 남산 언덕이어가지고 못 쫓아왔어요. 우리가 더 빨라? 우리가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왜 뒤에 쫓아오는 거 어떻게 봤냐? 눈도 좋아. 형은 무서워서 거의 초조해. 형아 제일 잘 가.
사람이 제일 무서워가지고. 아, 근데 불이 좀 많이 꺼졌어. 현아, 예쁘긴 하네. 무서운데 예쁘긴 하네. 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짠. 약간 성 찾는 재미가 있네. 사실 처음이 되게 예뻤고요. 점점 예쁜 걸 못 봤어요. 같이 걷는 멤버 형아가 샌드위치를 싸왔는데 남산에서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먹질 못해서 지금 배가 고파요. 이제 벌써 4시래요. 저희 걸은 지 4시간 지났습니다. 현재 한 10.3km 정도 걸었고요. 약 19km를 걸어야 되고, 부각 코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에 열어서 7시부터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간에는 시간을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걸으니까는 카지노, 힐튼 호텔 이렇게 있고, 우리는 다시 성곽을 따라 걷습니다. 여기 숭례문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도착하자마자 하는 건 사진 찍기. 망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하지 좀. 이게 위치를 감을 못 잡겠네. 맛있지. 아, 다 비슷하게. 여러분, 이거를 종이를 좀 더 많이 밀어 넣어주세요. 편의점을 찾아서 저희 간식을 먹었는데 청소하신다고 저희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라마드 호텔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답니다. 라마드 호텔 사랑해요. 커피를 먹게 해주셔서. 아, 왜 지금 이거? 어, 광고 들어오겠는데? 지금은 13.88km. 그리고 지금 시간은 6시 3분입니다. 6시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이분은? 우리 이제 두 개 남았어요. 화이팅 해요. 아, 예쁘다. 오늘은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태극기가 걸려 있어요. 저희는 존이문을 찍고 이제 인왕산에 오르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해뜨니까. 저는 인왕산에서 해 뜨는 걸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도 못했어. 아, 제가 아팠어요. 아닙니다. 아프면 안 돼요. 내가 뭘 먹은 걸까요? 여기는 행촌 성곽마을이래. 인왕산 정상까지 2km. 자, 가보자. 여기는 인왕산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코스모스 길이에요. 봐봐, 엄청 예뻐. 영화야, 이거야. 갑니다. 너무 예뻐, 날씨가 좋아서. 아, 예쁘다. 인왕산. 이 길에서 봤던 그 풍경을 못 봤겠네. 우와. 몇 시에요? 8시 16분이에요. 8시 16분에 16.79km를 걸었는데 이제 첫 끼. 형아가 싸온 샌드위치. 최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던데요? 무항생제는 나올까? 뭐라고 쳐야 나오는 거야? 무항생제의 중심은? 햄! 근데 햄 안 갔죠? 요즘 열일하시는 박지 아나운서 입도 힘내요. 파이팅! 인왕산이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나질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분들은 트레일러닝으로 산에서 달리는 걸로
한양 도상을 3시간 만에 끝났대요. 보이는 지금 몇 시간째? 말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아, 넣어버리고 싶다. 진짜 이렇게 손목을 붙잡으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애들이 이렇게 나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 저번엔 내가 해줬는데 이런 아프다 이런 느낌일 줄이야. 마지막으로 휴가 코스를 들어왔는데 보이세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시작이래. 지금 대각 심터인데요, 여기 창의문 안내선에서 천인집까지 오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배가 곡수강지 가서 밑바위 안내선을 가야 돼요. 여기는 이 명찰이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조각산 탐방로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목걸이를 달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내 패션은? 우와, 성냥팔이 소녀? 여러분, 대각은 올라올만해요. 뷰가 너무 예뻐. 여러분 다 올라왔는데 이제 이렇게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이 시작돼요. 와, 진짜 이 코스 장난 없다. 아,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슬리퍼로 또 갈아신고 쉬고 있었어요. 얼굴 가리기. 보여주세요. 무슨 사진 찍자. 되게 찍었어, 얘들아. 되게 진짜, 어머, 사슴이. 되게 예쁘다, 쟤는. 한길날, 한양 도상길 완주! 수고했어.